뭐 할 건데? 두부찜. 두부찜? 두부 부쳐가지고. 양념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야지 찜이. 두부를 부쳐서? 부쳐서 다시 찌는구나. 조림? 아니 무슨 두부가 이렇게 커? 선두부라고 어디서 한 거라고 팔아. 직접 만들었다고? 크네요. 두부가 단단해야 쉬운데 이거 물른 거 아니야? 비는 아는데 비서지는 막 선두부가 그 성가인이라는 노란 우산 두부가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여자나 동네 한 바퀴? 김영철? 여기 와서 이제 두부 촌에 가서 이제 두부 절인 이거 냄비 해준 뒤 맛있다고 막 먹을 것 같아. 어느 동네로 갔는데? 어느 동네더라? 송가인이가 나왔으면 저기 아니야? 진도? 진도 아니고 초당? 아, 연천 경기도 콩 거기서 많이 나오는 데 하더라. 거기도 두부 마을이 있나 보지? 거기서 하더라. 연천에서 두부 촌에 가서 두부 집이 마을에 가서 내가 그 연천을 가봤는데 콩이 아주 매주튼 콩이 많이 나오더라고 거기. 아, 두부가 부서지네. 그 모두 반드던 걸 샀어야 되거든. 두부는 맛만 있지. 근데 색깔은 맛있게 이거 보이는데. 여기다 밑에다 깔아야 돼 양파를. 제가 빨리 타니까 조림. 그러면 양파가 타잖아. 아니야, 양파는 잘 안 타니까. 원래 이걸 깔면 좋아. 양념 이제 하면서 부서지는 두부가 왜 그런 거지? 콩이 많이 들어가서? 덜 눌려졌나 봐. 두부 이렇게 살 때, 만들 때. 양념 간장. 두 개. 두 개. 세 개. 고춧가루. 세 스푼. 참기름. 참기름. 2스푼. 깨. 물 좀 붓고 양념을 해야지. 간장만으면 짜지 않아. 한 스푼. 한 스푼 반. 이제 양념을 해. 그래가지고 이거 양념을 요 불에다 올려. 이제 푹 끓이면 되네? 응, 푹 졸이면 이제 돼. 양념 다 됐어. 맛있게 보이네. 간이 맞아? 원래 두부에는 간수로 두부를 만드니까 간이 들어가 있어. 담아야 돼? 엄마 먹어야지. 응. 안 담아도 돼. 여기다 먹어 그냥. 여기다 먹어. 아,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담아야 되겠구나.